현대중공업 노사 9년 만에 벌인 소송전에서 이제 사실상 노동자들의 손을 지금 들어준 상황이 됐는데 이 소식은 이혜라 기자가 좀 준비했습니다. 진짜 길었네요. 이 소송이 2012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사실상 노동자들의 승리로 돌아가게 된 것인데 임금 소송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이 노동자들이 2012년에 노동자 10명이서 전체 3만 8천여 명의 직원을 대표해서 임금 소송을 이제 관련해서 제기를 했던 건데요. 간략하게만 소송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명절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들어가느냐 이에 따라서 이제 차액 등을 소급 지급해달라 내용으로 청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1,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2심에서 원고 패소, 그러니까 노동자 쪽이 패소 판결을 했었는데 이것을 뒤집게 된 것이고요.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 이제 현대중공업 사측에서는 노동자 3만 8천여 명에게 4년 6개월치의 통상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지급 규모는 현재 약 6,3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그 내용, 그 스토리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이 9년간 진행이 된 이 현대중공업 노사 간의 갈등이요. 결국에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이 통상임금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지급을 하는 임금이라는 것인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법정수단 그리고 뭐 퇴직금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현대중공업에서는 이 정기상여금을 매달 짝수달에 100%씩 지급을 해서 이제 1년에 6번이죠. 그럼 600%, 그리고 연말에 100%, 이렇게 되면 700%고, 그리고 설과 추석에 각각 50%씩 해서 총 800%의 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명절 상여금은 이때 당시에 재직자에게만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게만 지급을 하고 일부에게는 또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 800%의 상여금 중에 명절 상여금을 포함을 해서 모두 통상임금 포함시켜줄 것과 또 앞서서 이 2012년 기준으로 3년치, 그러니까 2019년 말부터 이 3년치를 소급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재산정을 한 법정수단이나 퇴직금 등의 이런 차액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개시가 된 것입니다. 이 재판 쟁점이 두 가지였는데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이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노조 청구대로 소급분을 지급을 하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종립위기가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일단 1심에서는 명절 상여금을 포함한 성과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급분을 주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사측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심은 노동자의 승소 이렇게 판결이 났었던 건데 이제 2심을 가면 또 달라집니다. 명절 상여금이 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한테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당시에 이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때였기 때문에 조선업 경기 악화 등 이런 조건을 따져봤을 때 소급분을 지급을 하면 회사 경영이 굉장히 위태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사측 승소 판결이 나게 된 것인데요. 이때 당시에 보면 경영 상황을 보면 영업 손실이 연간 1조 5,400억 원 정도였으니까 그 근거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대법원이 결국 명절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이 소급분에 대한 지급도 회사 측에서 질 의무가 있다라고 결과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가 이 법정수단의 지급으로 인해서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이렇게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미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결과를 두고 이제 경영계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판례가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우려가 좀 큰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아직까지 경영 수준이 본래 수준으로 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영 불확실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경영계, 재계에서는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인데요. 일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논평을 통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는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영업 지금 손실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더 누적이 되게 됐다라고 이제 경영 악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정경련 쪽에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서 한강 경영자총협회 쪽에서도 이 경제 상황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등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판례 상황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이게 보면 대법원이 이제 그간 이런 비슷한 임금 소송에서 사측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은 이 원칙은 모든 법률에서 법률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간의 뭐 신뢰와 성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 저버리지 네네.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임금 소송에 적용을 해봤을 때는 이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되게 된다거나 이 사측에 그런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다라면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판결마다 좀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또 우려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한국지엔과 쌍용차 노동자들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이 결국 신의 측을 적용을 해서 회사 측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번 결과 현대중공업 노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또 기아 노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신의 측이 적용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노동자가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마다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서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경영계에서는 불만을 좀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또 잇따라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도 이런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데요. 아무래도 재계 1위 삼성에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된다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좀 거액의 충당금이 생겨서 경영의 악화에 영향을 있을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뭐 직원 사기 충전 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언급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대로 결과가 끝나게 되면 6천억 이상을 이제 우리 근로자들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면 재무제표상의 현대중공업 대규모 적자 우려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실적에 영향이 미치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파기환송심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어서요. 네. 실질적인 지급까지는 실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결국 판결에 따라 이런 예상 지급분을 이번 분기 실적에 충당금으로 반영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올 3분기에 이미 3,296억 원 정도의 누적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추세를 봐도 지속적으로 좀 영업이익 감소세로 가다가 올 들어서는 결국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지금 수준으로 3,000억 원의 적자에 또 6,300억 원 규모의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뭐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선사들의 발주가 조선업 특성상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그렇죠. 특징이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 악화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업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요즘 수주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특히 고부가 가치선 LNG선 위주로 이제 수주가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는 있는데 또 그런 반면에 일할 인력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사가. 또 이런 측면에서 이 어떤 결과로 최종적으로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또 부분이 지금 EU에서는 지금 뭐 일단은 거부하는 방향으로 잡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이슈까지 있습니다. 최근 이런 조선사
회사의 분위기, 주가 전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이 52주 신저가 수준을 장중에 좀 기록을 하고 있고 현재도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연구원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 주가가 반응을 하는 이유는 통상임금 이슈에 대한 패소권에 대한 그런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것은 9월에 상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이 이 3개월 기간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해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조언을 해줬습니다. 지난 9월에 증시를 입성하고 나서 당시 기관들이 갖고 있던 물량 일정 부분이 이제 풀리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장의 하락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주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털고 갈 악재는 좀 터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울러 또 대신증권에서도 해석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조선업은 결국 이 관건이 수주산업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현재 환경규제 강화로 말씀해 주신 고부가 가치 이런 친환경선에 대한 발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또 해운업황도 개선이 되면서 조선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을 지나고 2023년부터는 이 수주가 구조적인 성장 측면에 들어설 것이다 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현재 조선사들은 이 실적보다는 좀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소송 결과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단기적으로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중장기적으로는 원가 성과에 전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쉬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